밤에 국수를 먹고 잤다고? 너 돌았구나. 오늘 촬영은 둘째치고 그 귀신 같은 네 시어머니한테 임신한 거 들키면 넌 끝이야, 끝. 뭐? 왜 끝이냐니? 야, 임신한 거 들켰으면 나야지. 나으면 너 장희빈 어떻게 할래? 에이, 그 정도는 아니야. 국수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눈치를 채? 아, 나 당장 촬영 가는데 붓기가 안 빠지네. 땡큐. 얼른 또 지금 하고 있어. 오늘? 너 옆에 서서만 있으면 말 조심하고. 어? 아무튼 오늘 해결을 보자, 알았지? 본부장님은 일단 엄마가 오늘 만날게. 아, 장희빈 역할이 너하고 유혜림하고 표가 갈리나 봐. 아유, 그래, 알았어. 너 조심해. 어? 알았지? 아우, 지겨운 유혜림. 유혜림 씨가 왜? 유혜림 씨? 씨는 무슨 씨? 내 앞에서 혜림이 얘기 꺼내지도 마. 아, 장희빈 때문에 그러는구나. 나 장희빈 하고 싶어. 자기 도와줘. 에이, 무슨 힘이 있다고. 다 해준다며, 사랑한다면서. 뭐든지 다 해준다더니 이것도 못해줘? 그건 못해주지만 카메라 안에 들어오면 환하게 찍어줄 순 있어. 이치. 넌 카메라 안에만 들어오면 완전 빛나. 뻥. 내가 알고도 속아준다? 에이, 진짜라니까. 이거 얼마나 이쁜데. 아우, 됐다고. 에이, 그러지 말고 우리 딸 하나만 더 낳자. 너 닮은 딸. 미쳤어? 애를 또 낳아? 에이, 하윤이로 끝내자고? 안 돼. 나 너 닮은 딸 낳아서 꼭 딸바보 소리 들을 거야. 내가 먼저 최고의 배우가 되면 난 내가 가장 소중해.